방탄소년단 자체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월드스타가 됐잖아요. 네네. 기자회견을 최근에 했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됐어요. 이제 말할 때 필기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 상황과 이 지금 기자회견과 지금 당신이 하는 질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되게 무게를 갖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. 네네.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자, 타이틀곡 페이크러브는 공개되자마자 국내 8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요. 11곡 모두 줄 세우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전곡이...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죠. 다시 나와서 다 내려와서 직접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 도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신인 아이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. 처음 얼굴 보는. 예.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계속 기자회견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좀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아지는?